Guy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마이크 선 꽂았어야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상 대량 리뷰. 오늘은 좀 깔끔하게 멋부리기 좋을 봄 아우터 편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옷은 온라인 이미지보단 만져보고 입어봐야죠. 자 그럼 제가 골라본 깔끔한 신상 봄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ock Girls. 첫 번째는 블랭크룸의 니트 블루종입니다. 요게 컬러마다 원단감 차이가 살짝 있는데 에쿠르는 레이온 나일론 혼방으로 부들부들한 터치감에 크링크한 텍스처감으로 내추럴한 맛이 살짝 느껴지고 네이비는 울 혼방 원단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좀 더 매끈 철랑 있는 맛이 있어서 원단감 자체만 놓고 본다면 네이비가 좀 더 깔끔한 스타일. 두께감은 오늘 리뷰 제품들 중에서 가장 얇은 편으로 확실히 유연하게 철랑 있는 맛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담백한 실루엣. 거기에다가 다리 길이까지 신경 써줬다. 밑단 밴딩 텐션감도 적당한데 밴딩이 사이드로 들어 가져서 조임 엄청 없는 스타일이지만 투웨이 지퍼라서 걱정 없습니다. 양쪽으로 포켓이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고 안쪽에 이너 포켓도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은 우유를 한 모금 하는 듯한 저 에쿠르 컬러가 너무 실물이 궁금했고 실물 보니 더 만족. 네이비도 묵직하게 톤 다운돼 있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 같네요. 철랑거리는 소재감에 맞춰 깔끔 담백하게 슬랙스, 셔츠룩, 타이까지 곁들여주면 뭔가 클래식한 데이트룩이죠. 고민이만큼 화사한 이 에쿠르 컬러는 하늘색 셔츠랑 너무 예쁘잖아. 치노 팬츠랑 입어주면 돼.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 주세요. 다음은 에센셜 바이 EQL의 해링턴 자켓입니다. 요 브랜드 꼭 다뤄보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우리 스토커즈 채널 첫 등장. 울폴리 혼방으로 부드러우면서 촉촉하니 오묘하게 터치감이 좋고요.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지만 얘도 얇은 편에 속해요. 레글런 슬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어깨 라인에 살짝 둥그스름. 실루엣적으로는 좀 깔끔한 편. 기장감도 적당히 크롭하니 다리는 길어 보이게. 소매 라인에는 두 개의 턱을 잡아줘서 너무 풍성하진 않되 볼륨감 있게 떨어지는 요 소매 라인이 좀 센스 있었어. 밑단 밴딩 텐션 적당히 여유로운 편으로 투웨이 지퍼도 있어서 잠가도 편하게 착용 가능. 사선으로 틀어진 아웃 포켓도 살짝 입체감 주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고요. 이너 양쪽으로 포켓이 있는데 두 줄로 들어간 가죽택이 이런 작은 디테일에 내 돈이 여기 쓰였구나. 그런 만족감. 소비 합리화. 담백한 해링턴 자켓에 디테일을 살짝 틀어줘서 재미도 있고 블랙이다 보니 담백한 블랙 옷장 즐기시는 분들은 추천해볼게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올 블랙 룩으로 깔끔한데 시크하게 코디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았고 살짝의 캐주얼 클래식함을 더해서 치노 팬 제도 활용하기도 너무 좋잖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울 데님 자켓입니다. 울인데 데님 맛? 요거 원단감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울폴리 혼방으로 매끈 부드러운 듯 샤프한 터치감에 살짝 힘있게 철랑이는 느낌이에요. 블랙은 마치 흑청 느낌을. 브라운은 정말 오묘하게 투톤인 양 원단감이 좀 유니크합니다. 앞서 보신 제품과 비슷한 두께감으로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담백한 실루엣인데 어깨에 패드가 깔려있어 체형 모양까지 쏠쏠히 챙겨주네요. 억깡 억깡. 깔끔 담백 블루종인데 민싸면 좀 심심하잖아? 가슴에서부터 포켓 부분까지 이어지는 절개 라인으로 깔끔하지만 적당히 포인트가 되고 양쪽으로 사선 포켓 그리고 이너 쪽으로 한쪽 포켓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단감의 유니크함, 심플하지만 원탄 컬러감으로 하나 포인트 된다면 추천해볼게요. 블랙 컬러웨이는 깔끔한 블랙 팬츠랑 매칭해주시면 예쁠 것 같고 브라운 컬러웨이가 묘해서 먹먹하면서도 좀 따뜻한 느낌의 그레이 브라운 코디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쿠어의 바인딩 코튼 MA1 점퍼입니다. 내가 코튼 MA1 꼭 해주고 싶었어. 마원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다? 코튼백, 매끈하면서도 부드럽게 바스락한 그런 느낌의 코튼? 살짝의 광택감이 있는데 매트한 듯 은은 샤프한 광택감이라 묵직하면서 완전 깔끔한 스타일. 숏한 기장감에 넉넉한 품으로 마원 특유의 핏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부하지 않은 실루엣이라 확실히 깔끔 담백한 느낌이 나요. 밑단과 소매 립텐션 엄청 조이지 않고 투웨이라서 잠걸 입어도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포켓이 양쪽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주는데 지퍼 포켓이라 든든하고 이너에 양쪽으로 포켓 있습니다. 마원 스타일 자체는 좋은데 조금 미니멀한 옷에 깔끔한 옷에도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런 분들은 이런 코튼 마원 입으시면 돼요. 깔끔한 룩에 살짝의 액티비티함을 한 스푼 넣어주는 감성으로 스니커즈 활용하는 깔끔 룩으로 예쁘지. 혹은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활용한 캐주얼 룩에도 너무 예쁠 아우터로 추천드릴게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브레가의 록스버그 드리즐러 자켓입니다. 고밀도 트윌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코튼 원단감에 두께감은 앞서 보신 제품들과 비슷하게 환절기 아우터로 적당한 두께감, 세미 루즈 핏,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살짝 둥그스름한 실루엣, 깔끔 담백합니다. 밑단 밴딩은 적당히 쫀쫀한데 지퍼 올렸을 때 밑단이 타이트하시다면 2A로 조절 가능하고요. 클래식한 드리즐러 자켓 베이스로 깔끔하고 담백한데 겉면 표켓에 큼지막하게 라인 들어가지고 입체적으로 포인트가 좀 되어주고요. 보통 가슴 쪽에 작게 들어가는 입술 포켓이 양쪽 타선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게 룩에 좀 과하지 않은 디테일. 클래식 캐주얼한 룩을 좋아하시되 살짝의 변형, 나만의 유니크함 찾으신다면 추천할게요. 요런 면 자켓은 베이지 컬러가 은근 활용도도 좋고 차분한 차클 컬러도 살짝의 올리브 톤이 돌아주는데 요 컬러감이 오묘하니 예쁩니다. 면 팬츠와 셔츠를 활용한 담백한 룩에는 당연히 예쁘게 활용 가능하시고 밝은 톤의 데님과 매칭해서 캐주얼한 데이트 룩으로 입는 것도 너무 예쁠 것 같아.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노이어의 헤비치노 오버핏 집업블루종입니다. 고밀도 코튼백으로 치노 팬츠처럼 좀 탄탄하고 부드러운 원단감, 각이 좀 잡히는 스타일의 두께감은 간절기 아우터로 적당해요. 크롭한 기장감에 여유로운 어깨라인과 넉넉한 품, 전체적으로 벌키한 듯한 좀 억깡 상남자 핏? 저희 민디터가 이런 실루엣을 선호합니다. 밑단과 소매 립사임은 적당히 쫀쫀한 편으로 2A 지퍼 편하게 연출 가능하시고요. 얼핏 보면 카라 달린 깔끔한 아우터 같지만 어깨선에 레더 배색으로 포인트 주고 요게 카라 안쪽으로 이어지는데 요거 카라 탈부착이다? 없어져 볼게. 야. 버튼 처리된 아웃포켓으로 깔끔하게 입체감 주고 안에는 양쪽으로 이너포켓 있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하지만 핏이나 실루엣으로 살짝 멋부린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좀 억강이 필요하실 때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무난한 블랙 컬러도 예쁘게 활용 가능하고 누런기 많이 빠진 베이지 컬러도 활용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즈한 실루엣에 치노 팬츠를 활용해 실루엣 자체 포인트를 준 치노 팬츠 코디 예쁠 것 같고 특정 데님을 사용한 살짝의 캐주얼한 맛도 잘 어울릴 거라 카라 있다 없었다 둘 다 즐겨주세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골라본 이번 신상 중 깔끔하게 입기 좋을 아우터들 리뷰해드렸는데요. 마음에 드신 아우터가 있거나 궁금하셨던 아우터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 맛! 저만 맛볼 수는 없잖아요? 할랄랄랄랄라. 미쳤어!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캐주얼한 아우터 추천편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얘들아,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 돼. 우리 팀원들이 하나 둘씩 감기 몸살로 아파가는데 아프면 너만 서럽다.